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같은 SM 예, 선배님. 살짝 근데 좀 기들더라고. 최초로 이분이 방송에 출연하십니다. 스윙키즈가 있게 만든 바로 그분! 오, 야 이거 잘하는데. 어, 그 신발 얼마예요? 그거 사야겠다. 인터넷에 사나? 얼마나 사나 인터넷에서요? 개감독입니다. 해피 스마일. 오늘은 바로 짜잔짠 스윙키즈입니다. 선배님 잘 보겠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탭댄스를 계속 봐야 한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슈슈슈슈. 나는 진짜 솔직하게 큰 기대는 안 하고 갔는데 와 눈도 즐겁고 음악도 너무 좋고 연기 좋고 또 이 스토리가 춤 영화인 것만이 아닌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고 감동도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살짝 근데 좀 기들더라고.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조금만 한 15분만 짧았어도 진짜 너무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너무 재밌긴 한데 개인적 의견입니다. 스윙 퀴즈는 강영철 감독님이 뮤지컬 로우 기술을 보고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진짜 한국 전쟁 이야기의 댄스라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는데 기대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잘 풀어내가지고 웃으면서 울게 되는 영화. 무엇보다 이 영화 음악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댄스 장면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명곡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비틀즈, 데이비드 보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저도 영화 만들 때 음악에 신경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뭔가 좀 강영철 감독님하고 뭔가 느낌, 필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강영철 감독님 만나고 싶습니다. 010-74 연락주세요. 먼저 로기수, 수용소의 최고의 트러블메이커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가장 터프하고 가장 발랄한 역할을 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도경수가 연기한 로기수는 한마디로 노력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위해 최고의 아이돌 멤버가 삭발을 했어요. 와. 진짜로 이 북한말 사투리 연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로 맛깔나게 잘 연기를 했고 내 오늘 가방에 이미 이상을 똑똑히 새겨준 가서 감독님이 도경수와 스윙키즈는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I'm not so sure Asians tap dance. 스윙키즈의 리더이자 탭댄스 스승을 잭슨도 아주 탁월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 브로드웨이 유명 댄서이자 배우라고 하세요. 그래 배우가 그렇게 잘할 수 없어. 진짜 너무 잘하시거든. 다음은 우리 샤오팡 중국인 아니에요. 우리 김민호 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했던 우리 샤오팡. 아 근데 진짜 중국인처럼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진짜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영양실조인데 100kg 넘는 영양실조. 그 전쟁통에 그런 체격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스윙키즈에서 발견하는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여운 표정과 귀여운 춤 사위. 몸놀림 되게 특이해요. 진짜 귀여워. 그 몸으로 어떻게 저 춤을 잘 추지? 저렇게 유연할 수가 있지? 춤출 때도 막 이렇게 춘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하는 거. 감독의 센스 있는 편집, 센스 있는 연출력이 보이는 부분이 로기수가 탭댄스에 탁 빠진 장면이었습니다. 그 잠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그 장면이 생각나고 탁탁 소리가 탭댄스 소리로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코 고는 소리도 다, 이 가는 소리도 탭댄스로 느끼겠구나. 너무 센스 있고 귀엽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강영철 감독님의 특기이자 장점인 진짜 장면 전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다 장소가 바뀌어야 했어요. 일어나면 그 장면도 있고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장면도 민들레시아시 다 가끔 봄 느낌 나면서 가면서 결국 이제 현재로 딱 돌아오는데 강영철 감독님답게 센스 있고 그렇게 잘 만들게 했던 것 같아요. 장면 전환에 대가십니다. 자, 스윙키즈는 역시 댄스, 탭댄스죠. 이 스윙키즈는요, 이분 없었으면 진짜 나타날 수가 없고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늘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최초로 이분이 방송에 출연하십니다. 한 번도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최초 공개입니다. 스윙키즈가 있게 만든 바로 그분! 여러분들! 광고 보고 오시죠. 광고 안 붙었나 하지? 언제부터 우리 광고? 자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누굴까요? 도경수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키즈 탭댄스 안무가 이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TV에서 뵙다가 핸드폰으로 뵈니까 똑같죠? 네, 친구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탭댄스 안무와 배우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배우들을 다 지도하셨나요? 네, 그렇죠. 저희 안무팀이 구성이 됐었는데 예. 안무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도를 했고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서 새로운 안무를 처음부터 다 만들었죠. 진짜요? 제로부터. 연습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안무 시연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잭슨 역할을 맡은 네. 제라드 그라임즈라는 배우는 그 뉴욕에서 중간에 잠깐 입국을 했어요. 안무 시연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배우들이 그 전에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계속 훈련했던 안무를 한 10분 정도 만에 다 익혀가지고 망연자실해하던 그 배우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자기들은 3개월 동안 죽어라고 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도경수 씨의 탭댄스 초반의 실력은 어땠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원체 그 아이돌 하시면서 춤을 추는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습득이 너무 빠른 그런 배우고 사실은 일반인들이 2년 몇 년 해야 될 거를 6개월 안에 막 너무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스케줄도 힘든 와중에 했는데 가장 훌륭하게 소화해냈던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가장 그 춤 장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그 싱싱싱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빵빵 빠바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공연을 하는 걸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실제로 스태프들하고 보조 출연자 배우들분들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박수도 쳐주고 실제로 공연장처럼. 그러면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대사? 사실 제 마음에 좀 많이 남는 건 이제 탭댄서로서 탭댄스라는 걸 사람 그 미치게 만드는 거구만. 그 소리만 들으면 밤낮으로 심장이 끌어번지는 거이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는구만. 탭댄스라는 거이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구만. 자면서도 계속 생각나고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들 이렇게 댄스를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배우면은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뭐 물론이죠. 개 감독님은 또 센스가 딱 있으시니까 충분히 하시지 않을까요? 와 수강생 잘 모으시겠는데? 나 지금 끊으려고 마음이 네, 자 이제 개감독님을 위한 특별 레슨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오빠 양말인 거야? 전 양말입니다, 선생님. 지금 알려드릴 건 스윙키즈 배우분들도 처음 수업 때 했던 동작이에요. 기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셔플 동작을 배워볼게요. 셔플. 하나, 둘, 하나, 둘. 잘하시는데요? 네, 둘. 근데 이제 발가락에 힘을 너무 주고 있는 것 같아. 힘을 좀 빼셔야 돼. 부드럽게. 네, 뒤꿈치는 안 달고 셔플, 셔플. 그럼 이거랑 이어서 자 오른발 앨범 해볼게요. 스텝 셔플 스텝 셔플 스텝 셔플 스텝 셔플. 오 네. 아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야 이거 잘하는데 뭐 도경수 느낌 나잖아요. 제가 지금 탭댄스라기보다 약간 러시안 댄스처럼 보이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네. 나중에 잘 되시면 혼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네. 신발 얼마예요? 그럼 사야겠다. 인터넷에 사나? 얼마나 사나 인터넷에서요? 스윙키즈를 안 보신 분들에게 추천 한마디. 스윙키즈는 그 대한민국 최초의 탭댄스 영화입니다. 아주 훌륭한 배우와 그 감독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극장에서 봐야 할 영화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개감독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개감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스윙키즈 파이팅! 네. 저 안 한다고 하는 분 맞아? 원래 안 한다고 하셨잖아.
자, 우리 개감독에도 신나는 시간이 있죠. 바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선물 팡팡 터지는 기대평 이벤트. 김은선님께서 보고만 있어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둠칫둠칫, 존재감 뿜뿜. 자, 이번에는 지시아 클로나이님. 탭탭탭탭탭탭 뮤지컬 로기스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재밌게 봤는데 스크린에서 로기스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된다. 스윙키 다 같이 보러 가자우!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반전,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스포예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다시 만납니다. 나라에서 다 이건 대박이다. 이건 몰매 맞을 만한 스포다. 이거. 오, 홍보팀에서 뛰어오겠는데? 댄스의 위력은 강렬했습니다. 여러분들 올겨울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스윙 퀴즈였습니다. 개감독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OCN 디지털 스튜디오 문무